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락하는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가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일동지약이 15%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DBI텍이 13%까지도 낙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사 분사 소식에 52주 신조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죠. 지금 DBI텍 16%까지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급등락세기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상한가 올라간 종목과 또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네. 어느 쪽을 좀 가려볼까요? 뭐 떨어지는 이 DBI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많이 다루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일동지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정말 안 좋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안 좋은 시장 내에서 설사 그것이 테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좀 찾아보는 어떤 그 기회로 삼아보는 것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동지약이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지약 4거래를 연속으로 좀 또 올라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일동지약의 과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큰 폭의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엔데믹의 어떤 흐름을 타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 일동지약이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긴급 신청 승인했는데 이것이 반려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올랐던 상황에서 엔데믹과 그런 어떤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대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동지약이 아마 조만간 다음 주부터일까요? 네. 코로나 치료제에 관해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닥권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약 30% 이상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뭐 코로나가 당장 뭐 오늘 뭐 4만 명, 5만 명까지 갈 수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꺾이지 않은 이상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테마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일동지약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5일선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고 일단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동제약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개선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17%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3%이긴 합니다만 이 13%대 상승률도 지금 시장에서 참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4만 100원 흐름 같이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수급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수급새끼입니다. 셀트리온 1%대 상승력, 휴마시스도 5%대,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오늘장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죠. 만도 같은 경우 지금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1%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락을 해서 한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제약 쪽, 바이오 쪽 이쪽이 오늘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만도 쪽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좀 관련해서 보시나요? 네, 이 제목이 수급 새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수급이라 하면은 개인 수급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그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예.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하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겠죠. 예.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부터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와의 어떤 이격도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상당히 아래 큰 폭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무엇이냐? 남들이 덜 떨어질 때 얘네들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이격도도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섹터를 보시게 되면 머크, 화이자, 존슨 앤 존슨 같이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합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 좋습니다. 경기 침체 동안에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개별적 이슈는 무엇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섹터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보는 것이 맞겠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은 어떤 이슈가 있느냐.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 매출액이 약 5,200억, 영업이익은 약 1,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은 2분기부터는 이제는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실적의 최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되고 3분기, 4분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실적이 빠르게 돌아선다라는 것을 시장이 먼저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이게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뭐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졸레로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출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년에 이런 것들 출시가 되는데 왜 올해부터 벌써부터 오르나요? 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어떤 약품을 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됐죠? 미리 만들어놔야지만은 허가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죠? 판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미 이것이 허가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서 올 하반기 내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안 좋고 지수가 너무 안 좋고 대부분의 섹터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최근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예. 있죠.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증권가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2분기부터 빠르게 이익률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6월 말부터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수급 새끼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력도 연속적인 그런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장 강보합권 흐름 187,500원 보여주고 있네요.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테마 새끼로 넘어가 보죠. 네, 테마새끼 도시가스 쪽에서 2.5%대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도 오늘 뭐 1.2%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종목들을 보자면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쪽에서 4에서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 테마 형성되는 부분이죠. 1%대 오름세네요. 자,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쪽은 어김없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네. 오늘 약간 특집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예. 결국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수급이 이런 예. 코로나 테마로 더욱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섹터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제목이 또 아까는 수급이었지만 지금은 테마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테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회사의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테마에 있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그렇다면 테마주는 그 안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테마 하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주사기 테마, 뭐 그리고 뭐 호흡기 테마, 예. 그리고 뭐 치료제 테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바로 진단키트 예. 테마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장이 가장 빠르게 먼저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진단 키트 같습니다. 뭐 슈마시스 그리고 수젠텍 그리고 뭐 SD 바이오센서, 시젠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부터 제 주변에서 걸리셔서 지금 격리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이제 좀 다른 증상으로 아프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주변에서 이렇게 걸리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단순히 이게 테마로만 또 보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백신은 2차, 3차까지 맞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 나는 건강하니까라고서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테마가 하루아침에 끝날 테마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가장 센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진단키트, 항속, 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쑤시는 편이 그렇지만은 예, 이렇게 활용하죠. 예, 그렇죠. 예.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상한가를 치고 나서 오늘 현재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급등주의 기본은 뭐다? 단일가 거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테마라는 것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꺾이는 타이밍에 가장 강한 주식은 맨 마지막에 꺾이고 약한 주식들이 먼저 꺾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거를 테마주이긴 하지만 저걸 어떻게 사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시각이었어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은 따라타지 마라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신데 테마성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장 강하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 여러분들 들어가셔야지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종목의 경우는 생각보다 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제 진단 키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큰 종목 있죠. SD 바이오센서. 뭐 시가총액이 몇 조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난 그 안에서도 좀 적은 금액으로 좀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수젠텍 같은 종목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오늘자는 6%까지 슈팅 나오고 사실 6월 한 20일 정도부터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꼭 나는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접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손절 라인만 정하면요. 테마주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아마 이 테마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 한 두 달, 세 달 뒤에 이 수젠텍 얼마에 물렸어요? 라고 하신 분들 100%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테마주를 하시는 거 좋고요. 그만큼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 내가 어떤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면 어떤 가격이 무너지면 내가 나오겠다는 것을 이미 들어간 시점에서 정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하자. 이 안에서 뭐 물리고 쉬고 나서 이 수젠텍이 올해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5일선을 타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가 거래가 풀리고 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6.5% 상승력이지만 지금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잘 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 포인트는 결국 매도 전략까지 같이 세우면서 들어가자. 손절 라인 꼭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